큐 모닝노트에 오늘 김세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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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밤에는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 또 흐름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죠? 장중 고점 언저리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퇴원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가장 결정적이었는지? 네, 일단 금요일 날장 흐름을 조금 기억하시면 일단 코로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된 이후로 한2% 정도 하락을 보였고 처음 반응은 그냥 쇼크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 동안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을 좀 보면 건강 상태가 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처방들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르면 퇴원을 월요일 날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월요일 날 어젯밤 강하게 반등을 한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일단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 부양정책 협상에 대한 기대가 더 확산이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지표가 크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리고 유로존의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가 회복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이 상승 요인이었는데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맥커네니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 소식보다는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소식이 더 압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는 사실 음모론도 돌아다녀요. 근데 그 음모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 내시경만 하더라도 저기 부통령한테 권력 이양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데도 불구하고 권력 이양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이제 리얼리티 쇼의 달인이니까 이게 October Surprise가 내가 걸렸다가 벌떡 일어나서 완치가 되고 그래서 나는 뭐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리얼리티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음모론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워낙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백악관 대변인도 양성 판정이 되고 또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또 양성이 됐잖아요. 캠페인에 있던 그 매니저도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목숨을 걸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우리가 전에. 생각할 때 트럼프는 저기 자기가 대통령을 한번더 하는 곳에 목숨을 걸 저기 가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입원하고 나면은 사흘 만에 예수님도 이래도 아니고 된다. 사흘 만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릇된 인식을 줄까봐 좀 걱정인 그러게 거죠. 말이에요. 안 마스크 그래도 좀 쓰고 그럼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좀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오히려 불을 지르지 않을까. 지금 백악관은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마스크하고 그 앞으로 딱 가가지고 마스크를 싹 벗고 의미. 하네요. 아유, 어떡하나요? 뭐 어쨌든 부양책은 지금 관련한 합의가 뭐 상황에 진전이 좀 있는 건가요? 확실한 거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협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주말 내내 펠로시 그리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젯밤에도 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이제 주고받고 이제 곧그 여야당끼리 문서도 이제 교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일도 협상을 이룬다고 하고요. 전화 통화로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트럼프도 여러 가지 트위트를 날리고 있는데 게시하고 있는데 부양정책
관련돼서 그 빠른 합의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이런 트위트는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트위트를 날린 게 저는 그 옛날에 중국과 미국이 그 무역 협상을 했을 때 빨리 딜을 해라 뭐 이렇게 트위트를 많이 날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트럼프는 어떻게든 그냥 빨리 해결해라 이런 그 스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우신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러는데 되게 충성심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들을 압력이 조금 더 가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업종이나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어제 전업종 모두 상승했고요. 그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은 에너지 2.9%, 어제 국제유가가 4% 급등했거든요. 그 급등은 그 금요일날 4% 급락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등세도 있었지만 노르웨이에서 셧다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국제유가 급등, 에너지 급등. IT 업종도 2.3% 상승했고 헬스케어도 2.1%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램데시비르 그 처방약도 두 번이나 투여했다고 하고 그리고 레제네론의 그 백신도 그 투여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처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의해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그 주가가 급등을 했고 레제네론은 7.1%,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4% 상승했고 어제 M&A 소식도 있었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 마이오카디아라는 기업을 13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기업도 0.8% 상승했고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3.3% 상승했고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엔비디아는 4.4% 상승 그리고 5G 투자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선의 불확실성이 그래도 남아있지만 바이든의 그 조금 그 추세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5G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추가될 거기 때문에 퀄컴이 4.4%, 쿼보가 3.6% 등 IT의 센티멘트도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미국 증시의 그 리스크 온 센티멘트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은 그 지난주에 비해서 정말 상반됐고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조정을 보였지만 조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하락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낙폭이 네. 좀 컸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달러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데 경제 지표도 있고 뭐 부양 정책도 있고 달러의 그런 공급량도 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달러의 움직임은 그 주식 시장의 리스크 온 센티멘트, 리스크 오프 센티멘트 이 차이에 따라서 등락을 했습니다. 9월 달에 특히 그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가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금요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판정을 받으면서 달러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의한 반락이라고 되돌림 현상이었다고 좀 가장 큰 압력이라고 보이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4.4% 상승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이 예상치가 2.4%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본 게 아무래도 그 달러의 약세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승리가 더 높아졌잖아요, 확률이. 바이든 승리가 높아질수록 달러는 약세 압력이 더 커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이든은 MMT 그 지지자고요. 그럴수록 달러량이 달러 공급량이 더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2017년 첫 번째 그 연도에는 되게 이기적인 성장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바이든은 조금 고른 성장이 그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공조를 또 지지하고 글로벌화 이런 거를 지지하는데 트럼프는 그 이기적인 그 미국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흐름을 보였기 우선주의? 때문에 그 몰렸던 미국의 성장이 이제 고르게 이제 분산될 것이다라는 그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압력이 크게 보면 이게 뭐 그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뭐 한쪽은 약해지고 한쪽은 강해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앞으로는 입으로는 강달러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약달러를 유도하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네들의 또 저기 그 재정, 그 무역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로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면은 일본인을 잘 이해할 때는 혼내와 다테마에를 갖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막 안녕하세요 막 하지만 뒤에서는 저 시키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기 그 미국의 그 달러 정책에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달러화는 기술적으로 약세다. 추세로 이렇게 네.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산업별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IT를 그 기반으로 한 기술주들이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되면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뭐 전통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는 그 지지율 격차, 내지는 뭐 당선 가능성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업종별로도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죠. 네. 일단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제가 그 방금 또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50.7%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42.2%입니다. 최근 들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고 토론 때문에 바이든이 조금 더 상승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또 트럼프의 확진 이 소식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일단 소식 자체가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빨리 회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걸렸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금 웃기게 그 코믹하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 조금 내려간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흐름을 통해서 그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IB들이 내놓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골드만삭스 그 리포트가 가장 영향력이 큰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블루웨이브가 뭐냐면 대통령도 바이든이 되고 상원도 민주당이 이제 차지를 한다. 그 당 색깔? 네. 네. 파란색? 네. 그래서 그 왜냐면 그 연초만 하더라도 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상원은 그 공화당이 유지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거의 그 상원의 그 결과 가능성은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루웨이브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친환경 화석연료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IT에 대한 센티멘트는 부정적인데 일단 그 부정적인 이유가 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그런 비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은 초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네. 그 부정적인 그 정책들은 후반에 그 한 3년차, 4년차에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반영은 네.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시장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아주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뉴욕장 흐름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네. 하고 마무리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9월 달에 조정이 있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수 있거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털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그 리스크온 센티멘트를 보였고 미국장도 리스크온 센티멘트를 보였고 그것을 이어갈 그 여건들이 이제 주어진 것 같아요. 네. 달러도 약세 압력이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제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세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